어, 뭐야 뭐야 아내가 과음한 다음날 시작했다 시작했다 뭐야 야 이거 눈 깜빡이는 영상 오랜만이다 아 떴다 일어났어? 오! 좀 더 자 어. 아 속이 너무 안 좋다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 뭐하고 제가 사실 대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아내 역할을 내가 하라고. 네. 아, 너무 재밌겠다. 오빠,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어저께 우리 술 많이 먹었다, 그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맥주를 몇 캔 먹었지? 속도 너무 안 좋고 아무것도 못 먹겠어. 아이고. 아, 그럴 때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맛있는 그리고 시원한 아무튼 내가 네 속은 내가 책임질게. 그만 자고 있어. 어, 거기 얼굴 아닌데. 내가 속 풀어줄게. 어, 오빠만 믿을게. 어,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빠져들게 되네. VR 안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의 요리. 사랑 없이 만들 수 없는 요리입니다. 뭘까요? 사랑 없이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요리. 붕! 어! 이거 만들 줄 알아야 돼. 사랑을 긁어 모아서 끓여주는 바로 그 요리. 붕탕. 미역국. 뭐예요, 뭐예요? 바로 황태 해장국입니다. 아, 해장국으로 황태기 아, 시원하고. 해장국. 해장국은 사랑이죠. 이건 진짜 사랑이죠. 밥 말아야 돼. 아, 밥 말아야 돼. 뜨끈하게 그냥. 황태 해장국은 진짜 언제 먹어도 안 질려. 맞아, 맞아. 이걸 끓일 줄 알잖아요? 그럼 아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끓여주면은 이건 평생 그 미담이 됩니다. 아유, 우리 오빠는. 뭐야? 그냥 시켜 먹으면 되는데 아침에 굳이 황태 해장 끓여가지고 또 먹으라고 한다. 나 진짜. 왜 그래? 뿌염 좀 해야 되겠다. 뿌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뿌염 안 잘 섞어야 되는데. 동창회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트로피가 되는 와이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니까 꼭 한번 배워두세요. 러브 황태 해장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밑에. 오, 진짜 사랑이다. 이건 신혼 레시피고요. 혼수 레시피예요. 남자분들 특히 가져가시면 결혼에 사랑받습니다. 혼수 레시피! 우리 남자분들! 레시피. 좋다. 네, 혼수 레시피 너무 좋네요. 어, 이거 좀 배워놔야겠다, 이거.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뭘까요? 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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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것도 팔아요. 저런 것도 팔고요. 명태가 황태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명태가 황태. 요거 좀 정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뭐야, 명태는 원래 이름? 생태, 동태, 북어, 노가리, 짝태, 먹태, 코다리, 황태. 이게 생선은 한 종류인데 이렇게 많아. 진짜 많죠? 아, 한 종류인 거예요? 이게 한 친구죠? 한 친구죠. 이게 한 친구예요. 아~ 야, 생선 한 마리가 이름이 10개라는 건 엄청난 거죠. 황태는 귀한 생선이에요. 황태는 귀한 생선이에요. 얘는 소고기보다 4배나 더 단백질이 많습니다. 단백질이 4배나 많다고요? 네, 맞아요. 진짜요? 명태를 잡아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하고 추운 겨울에 산간 지역에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황태가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명태 자체가 워낙 단백질이 많지만 말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단백질이 응축이 되겠죠. 야, 이건 몸에 좋을 수밖에 없다. 그 옛날 드라마 보면 그거 나오지 않나? 북어 두드리는 거. 근데 왜 두드리는 거지? 부드러워지죠. 연해지라고. 그래서 황태를 고르실 때는 항상 최대한 누런 걸 고르세요. 가격이 좀 차이가 나도 노란 걸 고르시는 게 더 맛있는 황태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네. 황태포는 부드러워서 두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말라있기 때문에 소고기보다 같은 양에서 단백질이 4배예요. 우와. 노란 걸 고르세요. 노란 게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황태를 할 때 재료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포가 살짝 저렴하긴 해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국물이 더 진하게 나오긴 해. 얘로 하면은 이제 좀 힘들잖아. 제가 처음 끓이는 거 알려드리는데 얘로 하세요 그러면 너무 전문가 같잖아. 그러니까 머리까지 있는 건 조금 막막해. 그래서 만만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황태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 마트에는 이렇게 손질돼 있는 게 되게 편하지. 그러면 황태 양을 얼만큼 넣는지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기준, 옛날 아침 드라마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때 한 쿰! 아, 뭐야? 머리채 한 쿰?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 탔다. 아이고, 많이 탔다. 이런 정도면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5, 60g 나와요. 설마 또? 또? 뭐야? 누가 들어오신 아니, 것 같은데. 잡으면 맞아, 어떻게 된 게. 아, 여기 어깨 쪽에 뭐 이게 저울 있나? 여기 쪽에 이렇게. 근데 이게 뭐야? 미니멈 최소한 60g, 50g은 넣어라 해요. 그 정도 하시면 되니까 실제로 이걸 쓰시는 분은 한 마리 정도 쓰시면 되겠죠? 뭐 다진 거 한 마리가 보통 60g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시면 되고요. 많으면 더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가위로 한 입 크기로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한 두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자르면 돼요.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쓰면 좀 뻑뻑하고 여기서 나오는 약간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이거를 물에 한번 헹궈서 살짝 짜내면 훨씬 산뜻해지거든요. 네, 한번 살짝 헹구세요. 네. 아, 그냥 살짝 헹구는 정도로만. 꽉 자를 필요 없이. 그래서 그냥 너무 꽉 짜면은 조리하다가 살이 다 흩어져요. 아. 적당히 쭉 꼭 짜다 느낌. 그냥 으쨔 정도. 으쨔. 으쨔. 이렇게 짜지 말고. 으쨔. 짜주면 좀 더 산뜻한 황태해장국 먹을 수 있어요. 자, 황태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거. 무. 무는 얼만큼? 한 500g 넣으면 돼요. 우유팩 정도 크기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 아니, 설마. 에이, 저 손님들 오늘 오셨는데 그래, 너무 무섭게. 아이, 설마. 설마. 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 대단하다. 맹세코 조작 없습니다. 조작 없어요. 이거는 숟가락에 들어가는 크기가 중요해요. 나박설기라고 하죠. 이게 너무 얇지 않게. 자, 이러면 뭐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네,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황태의 작품만큼은 그냥 후드루마드루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쉽다. 너도 할 수 있다. 미역국만큼 쉬워요. 누구나 끓일 수 있어요. 이거 역시 레시피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레시피 저런 레시피 많은데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정리 되실 겁니다. 네. 아, 너무 믿음 간다. 자, 그러면 냄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중불이에요. 강불로 하면 또 가생이부터 타니까 중불로 놨어요. 참기름 3, 3개만 넣으시면 돼요. 참기름 3. 숟가락. 그다음에 뭐야? 다진 마늘 한 반 숟가락만 넣을게요. 많이 넣으면 국물이 탁해져요. 아... 황태 넣읍시다. 바로 넣어요. 어, 그냥 바로? 네, 바로 넣으세요. 어? 이렇게 너무 뜨거운 불에 하지 마세요. 참기름은 더 빨리 탑니다. 이렇게 한김만 날리고. 자, 됐어요. 이제 갈색으로만 변하려고 그래, 마늘이. 저때가 포인트예요. 저때? 저때. 자, 이때가 물을 타임이에요. 아, 저때 물을 넣는구나. 물은 얼마? 물은 2리터. 2리터? 물을 저렇게 많이 넣어요? 황태를 푹 삶으려면 거의 8,900ml가 날라가요. 아~ 넉넉하게 3그릇 나오고요. 국처럼 먹으면 4그릇 나오니까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물 넣으시고. 남아있는 황태의 사소한 잡내까지 모두 하늘로 데려갈 바로 그 선녀 같은 친구 누굴까요? 바로 식초! 나의 손님. 식초? 아, 지금 지훈이 형 놀랍니다. 왜? 아, 식초 쉬지 않아요? 안 쉬어요. 잡내도 잡아주고 맛도 살아나게 식초가. 아~ 잡내를 데리고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주죠. 하나 정도? 식초 하나 정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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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정도. 자, 그다음에 국간장. 국간장도 셋. 세 개. 비율도 매울 것도 없어요. 3으로 통일합니다. 너무 쉽다. 그리고 꺼내야 될 게 뭐? 참치액. 참치액.
사실은 전통적인 황태해장국에는 새우젓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난이도가 생겨요. 새우젓이 정답이긴 한데 좀 꼬리꼬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는 참치를 같이 넣어주면은 젊은 친구들이 먹기 좀 좋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해보시면은 와, 아 되게 시원하고 맑다. 그런데 진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야. 젊은 친구들은 좀 참치액 쪽. 아, 전 참치액 쪽. MG는 참치액 쪽. 장민우 씨는 새우. 전 참치죠. 333입니다 지금. 필요한 간이 있어요? 필요한 간이 얼만큼? 조금 반 숟가락 과감하게 넣으세요. 안 짜요. 그렇게 넣고 뚜껑 닫고 중약불 20분. 20분, 20분. 오. 저는 이 레시피를 웨딩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들고 가야 돼? 뭐 레시피 들고 가야 돼? 아,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겠다. 이게 없어서 못한 거야. 뭐가 부족하나 했더니 황태국은 황태 못했구나. 아, 레시피가 들어왔어. 아버지의 영향도 있어요. 아버지도 그... 어남 선생 전에 어윤 선생님이 있으셨네요. 네. 저희 아버지도 황태 레시피가 따로 있으시고요. 아버지 것도 매력 있어요. 저거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는 들기름과 새우젓. 저건 맛이 깊어요. 요리할 수 있는 기술은 상대방을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도 일하니까 퇴근하고 뭐 찜닭 같은 거 해놓고 양념게장 해놓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둘 다. 황태해장국 끓여주고 아침에 그럼 좋아해요. 뭐야? 아, 그렇지. 밥 해놓고 기다리면 와이프가 진짜 되게 좋아해요. 아, 너무 좋을 것 되게 같아요. 좋아해요. 혹시 괜찮아요, 그렇죠? 저런 남편이 어딨어? 저런 남편이 어딨어, 진짜. 서윗하다. 너무 자상하셔. 우와. 와. 일주일 쫙 그냥 코스로. 코스 너무 대박이야. 대단하네. 이거 족발까지. 저번 주에.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나중에 또다. 너무 만족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족발 해가지고 족발. 내가 족발 먹고 싶어 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맨날 뭐 잔치네 이런 얘기를 해줘요. 되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요리하는 거죠. 이런 남편 실존을 하는구나. 실존합니다. 자, 볼까요? 자, 다 됐어요. 자, 됐어요. 와! 이거 봐, 미쳤어. 그냥 사골보다 더 진해. 와, 진짜 사골국. 이제 끝난 거예요, 요리는. 어, 두부. 두부도 아까 황태 크기로 맞춰주세요. 그래, 저렇게 들어가야 돼. 맞아, 맞아. 맞아, 꼭 저렇게 들어있더라, 가게에서도. 두부 깨지지 않게. 아, 두부 들어가면 든든하지. 그리고 뭐야, 계란을 넣읍시다. 파 넣기 전에 계란 넣자고요. 아, 달걀. 달걀 들어가야지. 달걀 푸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어, 달라요, 뭐가? 좀 달라요. 어. 어. 아, 살짝 아주 얇게 와인 따르듯이 정말 얇게 이렇게 따라야 돼요. 확 붓지 말고 젓지 말고 그리고 이러고 불을 꺼버리면 돼요. 뭐야? 왜? 아 왜 왜 왜? 그럼 계란이 뭉그란 상태로 익어요. 계란은 계란대로 국물은 국물대로 있으려면은 휘저으면 절대 안 돼요. 지우면 안 돼. 국물류는 지우면 되게 보기 흉해져. 이게 구워서 계란을 이렇게 꽃송이 피게 만든 다음에 불을 딱 끄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뭉글뭉글. 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 이렇게 이쁘게 싹 올라가. 아, 이거 꿀팁이네, 또. 뭉친 게 있으면 숟가락으로 톡톡 끊어주면 돼요. 저게 훨씬 맛있고 보기도 좋아요. 여기다가 파 넣고. 아, 파를 넣어주고. 콩나물 넣고. 아, 콩나물 들어가야죠, 해장국. 국물 시원함이 딱 빌드업 확 되죠. 뚜껑 닫고 한 3분이면 돼요. 뚜껑 닫고 3분. 먹기 전에 콩나물 넣으시고 뚜껑 닫고 3분. 처음부터 넣으면 콩나물이 맛이 없어요. 끝! 볼 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자, 아름답다. 오우. 와. 국물 많이 쫄았죠? 네. 2리터 먹어서 이렇게 쫄아요. 지금 저 황태 전문점에서 소세사 파는 비주얼이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황태는 물에 씻어가지고요, 살짝 짜주고요. 그래야 네. 콩콩한 맛이 없어집니다. 달걀은 얇게 부어서 몽글몽글 계란탕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불호 없는 감칠맛은 참치액 3개. 네. 와. 자, 지금 조금. 너무 취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극락 살짝 갔다 오셨어. 무릎에 있는 근육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덜어볼까요? 콩나물은 뭉쳐있거든. 콩나물을 찌개 같은 걸로 떠가지고 요만큼 넣고. 어, 뚝배기에다가. 뚝배기에. 그다음에 뭐야? 건더기. 두부도 올리고. 아니 진짜 파는 것 같아요. 진짜 색깔이 진짜 파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제대로네. 이렇게 올리시고 칼칼하게 또 청양고추까지. 야 어때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하죠? 어렵지도 않고. 야 이건 나 진짜 집에 가면 바로 할 수 있겠다. 바로 할 수 있어요. 몸보신할 수 있는 좋은 요리니까요. 오늘 배워두면 뭐예요? 평생 레시피 됩니다. 꼭 배우세요. 평생 레시피 황태해장국 나왔습니다. 아 이거 사시사철 해장국이네. 너무 좋습니다. 국물이 진짜 또렷하다. 미역국만큼 쉬워요. 누구나 끓일 수 있어요. 와. 아 뜨끈하게 그냥. 오. 국물 먹어야지. 아. 아이야. 아이야. 약간 속 여기 밑에까지 다 따뜻해진 느낌. 무랑 두부랑 콩나물이랑 황태랑 이 컨비네이션이 되게 좋아요. 무 진짜 맛있겠다. 네, 무 맛있어요. 아, 무 진짜 맛있는데. 아,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 달걀. 막 계란 10개 넣고 싶어. 이 계란이. 야, 이 계란이 어떤 계란찜보다도 맛있어. 어, 계란이 황태육수에다 한 거잖아요. 몽글몽글한 그. 아, 달걀 넣어. 계란이 진짜 맛있어. 크, 맛있겠다, 참. 아, 한번 해야지, 한번 해야지, 한번 해야지. 밥 넣어야지. 오, 밥 말아줘야지. 저기다 문말랭이 얹어가지고 있어. 저기다 어울리는 게. 오, 젓갈. 어, 아, 그지, 그지, 그지. 아,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너무 맛있겠다. 오징어 젓갈. 황태 해장국에 오징어 젓갈은 국룰이지. 야, 오징어 진짜 맛있다. 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 맛있지, 맛있지. 야, 궁합이. 아이야. 아이야. 와. 와. 야, 완뚝. 와, 깔끔해. 한 방울도 남길 수 없어. 저기, 아까 누워있던 아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김도 먹어야 되는데. 아, 김을 깜빡 김이랑 싸먹어야 돼요. 야, 이거 핑계 아니야, 핑계? 한 그릇 더 먹으려고? 내가 먹으려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래. 아, 리필, 리필. 자, 이렇게 먹어야 돼, 이게. 이게 정석이에요. 아,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오. 아, 맛있겠다. 계산.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와. 맛없을 수가 없다. 아, 저게 맛있는 생채 있으면 좋겠다. 어. 근데 진짜 잘 드신다. 완뚝. 여러분 꼭 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 레시피 떴습니다. 자, 평생 사랑받을 수 있는 평생 레시피 어남 선생님의 러브 황태장국. 여러분 꼭 한번 해 드시기 바랍니다. 아우, 너무 맛있겠다.